Times. 1년 반 만인가 6월 27일 날 저 공연합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공연하세요 선생님? 야. 네, 플렉스 라운지 저기 합정동 플렉스 라운지에서 네. 힙합 팀하고 같이 합니다. 힙합이요? 네. 어, 무슨 공연인가요? 뭐 블루스랑 힙합 콜라보죠, 뭐. 아, 그렇군요. 야, 재밌. 힙합 하는 친구들 되게 쿨합니다. 아, 어, 멋있습니다. 처음 네. 같이 해 보시는 예. 거죠? 어, 블루스랑 힙합이라니. 어떤 난 힙합을 이렇게 진짜... 들어본 적도 처음이에요. 아, 바로 앞에서. 예. 엄청 기대되네요. 어떤 예. 느낌일지. 예, 뭐 가격도 싸고 하니까 여기 포스터 보여 드릴 테니까 네. 많이 힙합 오시죠. 힙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알 수 있나요, 미리? 그게 차붐이 리더인 무슨 차붐? 네, 차붐. 차붐 차붐이라는 래퍼가 뭐 유명하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9명 정도 되는 집단인데. 아, 집단. 집단이라고 하니까 네. 너무 웃긴다. 네. 아, 그럼 크루가 있군요. 네. 네. 크루. 네, 네. 크루라 그러더라고. 잠깐만. 다들 시인이야. 아,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적군이.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릭 네. 외우고 공부하듯이 뭘 계속 다 쓰고 계속 쓰는 거야. 다 시인이야.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와, 선생님이 와. 힙합과 함께하는 공연이라니 차붐 크루와 저도 함께하는. 저도 기대됩니다. 네. 그냥 얼마나. 야, 블루스 네. 힙합이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오랜만에 하시는 공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브로드캐스터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진행되고 있는 커스텀샵 리뷰. 브로드캐스터 이번 시간에 70주년 기념 모델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거 이제 헤비랠릭으로 해볼 건데요. 브로드캐스터가 어떤 모델인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게 팬더에서 1949년도에 남쇼에 출품을 하려고 그 레오 팬더가 이제 만든 두 가지 모델이 그 브로드캐스터 그리고 에스콰이어. 네, 이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이 브로드캐스터가 투 픽업 버전으로만 출시가 됐었고요. 에스콰이어는 원 픽업, 투 픽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캐스터와 그것 말고는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에스콰이어는 최근에 이제 복각돼서 나오는 거는 거의 원 픽업 버전으로 나옵니다. 네. 왜냐면 투 픽업으로 나오면 뭐 텔레라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에스콰이어 하면 약간 원 픽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터는 뭐냐? 브로드캐스터는 텔레캐스터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전신이 되는 이름인데 처음에 이제 그 브로드캐스터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이제 보니까? 네, 보니까 뉴욕에서 열심히 악기 팔고 있었던 네, 그레치에서 드럼이 네, 드럼을 이게 37년부터 출시를 했기 때문에 좀 오래 한 거예요. 거의 뭐 14년, 13년, 1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데서 자기 드럼 브랜드랑 똑같은 기타가 나오니까 어, 너네 쓰지 마 하고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송을 하는 기간 동안은 이게 이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쓸 수도 없으니까 51년도에 아예 브랜드 네임 자체가 모델명이 안 박혀서 나온 애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이 노캐스터라는 노캐스터죠. 별명으로 불리는 겁니다. 왜 노캐스터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노캐스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노캐스터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브로드캐스터에서 텔레캐스터로 바뀌는 그 소송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텔레캐스터를 노캐스터라고 한다. 이건 저희가 되게 자주 말씀드렸던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요거 브로드캐스터의 요 그 일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브로드캐스터 70주년 기념. 그렇죠. 70주년 잠깐만 70주년이 넘었지. 넘었지. 49년도에 처음 나왔으니까 실제로 나온 그러니까 거는 2019년 모델인가 봐요. 어,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그렇게 오래됐네요. 벌써 7순이네요, 이게. 브로드캐스터가. 자,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주년 기념 모델 브로드캐스터 렐릭. 요거는 헤비 렐릭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헤비 렐릭이 나올 겁니다. 꽤 헤비한데. 꽤 많이 되긴 했어요. 네. 559만 9천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4플러스 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이고요. 바디는 투피스 오프센터 C메쉬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투피스인데 보통 센터를 딱 맞춰가지고 맞추죠.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센터라인을 안 맞추고 어디서 붙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색깔이 내추럴이 아니라서 원피스 모르겠...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디서 맞췄는지 모르겠는 중심을 맞추지 않은 투피스 투피스 오프센터 심 애쉬를 사용했고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좋다. 네, 넥은 리프트손 메이플 사용을 하고 있고요. 50년대 브로드캐스터 넥을 그대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본넛이고요. 너트넛이 41.402mm. 지판은 메이플 통이죠. 통이죠. 네.
지평공률 역시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184mm에서 241mm로 가는 7.25에서 9.5로 가는 지평공률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은 25.5인치 648mm 네. 프렛은 21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넥 픽업에는 핸드와운드 5051 블랙가드 싱글코일 픽업, 브릿지에도 역시 5051 블랙가드 싱글코일 픽업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블렌드 노브,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 있고요. 3세들 50년대 브로드캐스터 브라스 세들 네.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정말 더럽죠. 그게 매력이죠 뭐.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아이 좋네요. 이거 좋다 이거. 저 멋지적이야. 마샬로 복습. 오 좋다. 오호. 참.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좋다 테스터. 진짜. 듀얼리스트를 트윈 리버브에다 넣어서. 매움, 풍부한 매움, 풍부한가? 네. 좋습니다. 네, 빈약한 메인 소리. 예. 네. 노심인데 노심. 노심. 아. 야, 저 레드라이브요? 좋다 이거. 그러니까 원시적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긴 하죠. 네. 아 좋다 이거. 마샬 개인이고요.
좋다. 빈티지 하려면 요 정도는 이런 빈티지 돼야지. 뭐, 해야지. 네, 네 뭐. 멋진 빈티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네, 사운드 메이킹, 좋습니다. 네,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네. 와. 오늘은 뭐 선생님의 뭐 취향 저격인 커스텀 샵들이 한가득이네요. 와, 생일날 같아. 생일 잔치상. 네. 네 블루스 반주에다가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뭐요 정도 나와줘야지. 네. 아주 빈티지한 사운드의 정석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70주년 기념 무대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초보자용 텔레캐스터. 아 이게 오늘 컨셉이 좀 아, 위험한데. 네. 저는 텔레 김병호 캐스터. 아 감사합니다. 자 스쿼드 드릴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짠.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80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9.5. 자 굉장히 높은 점수이기는 한데 팬더 컷샵들이 대부분 지금 80점을 넘기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70점대라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약간 아쉽긴 한데 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유 그렇죠. 편의성이, 편의성이 뭐가 없어서 뭐,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저기 뭐 우리가 싱글코일 3개만 달려도 16이라고 뭐 싱싱 허미면은 뭐 17이라고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편의라고 할 게 없어요. 편의는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브로드캐스터를 뭐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U가 둘 다 15, 15가 나오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한 3, 4점이 까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같은 거 네 애니버설 70주년 기념 애니버설이 브로드캐스터인데 헤비랠리입니다. 헤비랠리 이번 시간에 가격이 559만 9천원, 다음 시간 가격은 605만 9천원. 네. 랠리 값이 좀 더 들어간다. 참 웃기죠. 더 까고 더 받는다. 까면 좀 덜 받아야 되는 까면 덜 받아야 되나 네. 더 받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까는 게 사실 뭐 공임이 들긴 하니까 까니까, 더 열심히 뭐, 까야 되니까, 까야 되니까 네. 뭐. 그렇죠. 이제 좀 더 비쌉니다. 50만원 정도 더 비싼 헤비랠릭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운드는 차이가 거의 없지 않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네, 그냥 뭐 디자인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헤비랠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